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있는 진병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독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독일 하면 칼. 독일 칼잘 들어. 우리 아버지들은, 혹시 분데스리가? 예, 여러분, 축구 아시죠? 예, 분데스리가.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독일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아마 차 생각나죠? 자동차. 네, 여러분 자동차, 독일 자동차가 뭐가 있을까요? 아, 벤츠. 또 뭐가 있어요? 네, 아우디. 또? 예, 폭스바겐. 폭스바겐은 제일 큰 자동차 회사예요, 세계에서. 그 다음에 BMW. 예,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주 고급 차예요. 포르쉐.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자동차가 있어요. 독일 안에만요. 와, 그럼 독일이 엄청나게 부자겠다. 그렇죠? 네,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945년도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은요,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영국의 로얄 에어포스라고 영국 공군, 그리고 연합군의 공군이요, 다 합쳐가지고 도시를요, 이 공중폭격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공중폭격이란 것이 확인이 안 됐을 때였대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영국에서 전투기가 날아가가지고 연합군까지 날아가서 과연 비행기가 전투기가 폭탄을 떨어뜨려서 어떻게 도시가 파괴되는지를 마치 시험이라도 하듯 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심지어 도시가 1500도, 순간 온도가 1500도, 2000도까지 올라갔대요. 폭탄을 계속 떨어뜨리니까 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데에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빨리 경제가 성장되고 다시 회복됐을까요? 사람들은 이거 이유를 찾았어요. 어떻게 독일은 이렇게 빨리 성장했지? 그래서 나온 게 라인강의 기적. 라인강이 독일의 서쪽에 흐르는 큰 강인데,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자. 여러분, 한강의 기적 들어봤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가 빨리 성장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독일에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실제로 독일에는 라인강의 기적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경제의 기적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저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예, 당시에 그냥 전쟁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패해서 돈이 없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뿐만 아니고요. 나라가 다 파괴돼버린 거예요. 경제시설, 문화시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여자들이 그다 무너져버린 건물들을 치우는 여자들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 폐허 여자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건물들을 돌들을 치우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라가 성장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를 연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마샬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샬은 그 세계 2차 대전 연합군에서 미국에서 지휘를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2차 대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유럽이 다 초토화된 걸 보고
유럽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유럽을 일으키기 위한 플랜을 세웠어요. 그래서 회복, 유럽을 복구시키는 플랜, 마샬 플랜이라고 아주 유명한 플랜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유럽을 세우려면 독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을 막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원만 한다고 큰 유럽, 미국, 대미국이 이제 유럽을 세워줘야 되겠다, 지원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그거를 받쳐주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거를 받쳐주는 그 국민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독일의 국민성이 어떨까요? 여러분, 저 사진에 보이시면 마틴 루터 동상이 있어요. 와, 마틴 루터. 근데 그 뒤에 동상에 보면은 뒤에 건물이 무너졌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폭격을 당해가지고 무너졌는데, 여러분, 저 왼쪽 부분 잘 보세요. 근데 그 검은색이 짠! 지금 보이세요? 새로운 건물. 사람들이 그 건물을 있잖아요. 다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복구를 했어요. 다시 거절에다가. 근데 그 검은, 그 다 무너진, 그 떨어진 그 돌, 그 중에 쓸만한 돌은요, 번호를 적었대요. 그 번호를 적어서 다시 그 위치에 끼워 놔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만든 거예요. 복구한 거죠. 근데 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 독일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절대로 이거를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그 강한 이 독일 사람들의 정신이 마샬이라는 그 플랜과 딱 맞아서 바로 지금도 이 전 유럽을 지휘하고 이끄는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복구시켜주려는, 도와주려는 그 마샬이라는 사람과 독일 국민의 그 정신, 이게 만났을 때 여기에서 엄청난 다시 그 폐허된, 다 황폐된 것을 딛고 일어서서 아주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거예요. 오늘 저는요, 성경 요한복음 2장 가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오, 여러분, 혼인 결혼식이죠. 오, 결혼식 여러분 어때요? 결혼식이 슬퍼요? 아니죠. 결혼식은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우리 살면서 기쁜 일 많죠? 여러분 반에서 글짓게 했는데 상을 받으면 좋잖아요. 또 뭐가 좋지? 여러분, 6학년 친구들은 이제 6학년을 졸업하면, 야, 드디어 나도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간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많죠? 어떤 친구들은 우리 아빠가 차를 샀어. 우리 집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어.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저기 2장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볼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여러분, 기쁜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얘기는요, 이 잔치를 완전히 망가뜨릴 그 흥을, 기분 좋은 흥을 다 꺾어버릴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요, 잔치를 못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문제가 오는 것을요, 몰라요. 그냥 내가 공부만 잘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는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구나. 내 인생에 문제가 와도,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어려움이 와도, 아니면 여러분 공부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또 친구들과 같이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중요한 건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설령, 너무 몰라서 무슨 일이 올지 모르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줄 몰라서 막 어려워하고 있을 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거기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그 예수님은요, 그 여러분을 문제에서 건져내서 여러분과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그 문제를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마샬. 이분은 미국에서, 미국에 별 다섯 개 장군이었고, 이제 전쟁 이후에는 외무부 장관으로 유럽을 또 독일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이 집안에서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집안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집안에 찾아오는 그 어려운 문제, 병, 사고, 그 어려움을 처리해서 그거를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게 있다고요?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일이었거든요. 처음 예수님이 왜이 조그만 갈릴리 가나 이 조그만한 혼인 잔치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기적과 역사를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혼인 잔치, 이 집은 너의 마음이야. 나는 처음부터 너의 마음에서 일하고 싶어. 내가 앞으로 3년간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낼 건데, 나는 처음에 너의 마음에서 일하고 싶어. 네 마음 안에 너와 같이 길을 하고 싶어. 예수님은 바로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 2장 말씀 볼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그 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는 너 뭐든지 다 해! 그 말이 아니고, 네 생각에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이 네 생각에 맞든 아니면 안 맞든 네 생각에 그 말이 그러면 좋겠네. 아니, 네 생각에 좋겠다, 싫겠다, 너에게 힘들겠다, 어렵겠다. 네 생각 말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이 말하는 대로 해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 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방법, 내 힘,
이거로는 안 돼. 나는 어리지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은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내가 나쁜 짓을 돈을 많이 훔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벌써 너무너무 더럽고 나쁜 생각 또 이상한 생각 예, 잘 되고 싶은 생각 싸우는 마음 여러분 내가 마음이 너무 더럽구나 아, 이 마음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겠다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마샬과 독일의 국민 정신이 만나서 이 독일이 지금의 놀라운 경제 성장 튼튼한 나라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마음이에요 네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 내 말을 들어봐 너 더럽잖아 너 안 되잖아 내 말을 들어봐 이 예수님이 말해요 큰 항아리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물을 갖다 부어라 아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 그렇지 그거 안 되겠다는 생각 놔두고 내 말대로 해봐 물을 부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말해요 이제는 떠서 면도장에게 갖다 주라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됐어 네가 볼 때 부족한 것 같지만 네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네가 내 말을 네 생각 말고 버리면 넌 된 거야 이제는 됐어 예수님의 마음에는 된 거예요 어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예수님 보실 때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이 말은요 예수님은 네가 네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말대로 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된 거야 이제는 갖다 주라 이제는 슬퍼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될지 안 될지 염려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갖다 줄 때야 이제는 네가 힘있게 살 수 있는 때야 이제는 네가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고민할 때가 아니고 딛고 일어설 때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뭐 괜찮아요 걱정돼도 괜찮은데 이 종들이 자기가 부었던 그 불 다시 떠가지고 회장에게 탁탁 갖다 줘서 물을 딱 붓는데 예 컵에 담긴 연회장의 컵에 담긴 그거는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오 내가 했는데 아니 물이 아니었고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 나는 이렇게 더러워 나는 어차피 추하게 살았잖아 내가 내 마음 봐봐 난 이렇게 더럽게 살았잖아 그러면 내 생각 버리자 저분이 맞을 거야 목사님이 짧게 이야기 안 해줄게요 여러분 유럽에 보스니아라고 있어요 보스니아? 물론 EU는 아니에요 보스니아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인데 사라예보 옛날에 사라예보 어릴 때 많이 들어봤던 나라인데 보스니아의 수도가 사라예보예요 우리가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우리 단기 선교사 우리 언니 군유스코 언니 오빠들이 멋진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그 멋진 뮤지컬 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야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보,
보스니아에서도 해보자 했었어요. 물론 코로나 전이었죠. 보스니아에서도 해보자. 근데 보스니아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부사님이 그 보스니아를 담당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지? 여러분, 어떻게 하지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합니까? 네! 저는 몰랐어요. 어떻게 하지? 일단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죠. 예, 비행기를 타고 가서 목사님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똑똑똑 두드려서 이 교장 선생님들도 만나고 그 시에 중요한 아주 VIP들도 만나고 예 시에 또 예 교육부 관계자들도 만나고 다 만났어요. 그래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목사님 가서 다 이야기하고 우리 또 하루는 일요일 날에 또 교회도 찾아가가지고 아 목사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작아요. 그 사라예보 또 이 아까 말한 보스니아는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세 명이 같이 있어요. 예? 세 명의 대통령이 같이 있어요. 이슬람 대통령, 그 다음에 예, 카톨릭 대통령, 또 그리스 정교회 대통령 이렇게 민족별로 세 명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들끼리 큰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한 민족이 대통령 되면은 이 사람이 다 나중에 복수하니까 안 돼. 세 명 대통령이 같이 있어야 돼. 아주 이상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교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또 거기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거기 대학생들, 학생들, 자원봉사자들을 페북으로 해가지고 모집해서 또 그들 교육하고 복음 전하고 드디어 크리스마스 미라클을 큰 공연장을 빌려서 하게 됐어요. 우리 굿뉴스코 단기 선교사 언니 오빠들이 버스를 타고 쭉 와서 무대를 세팅하고 이제 그날 저녁 공연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람들 너무 기뻐하고 막 환호를 하고 복음을 들었어요.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찍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는 세르비아, 바로 보스니아 옆에 나라 세르비아인데 세르비아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 공연을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공연에 인사말을 해주러 오셨던 전 장관님이 계셨어요. 그 장관님이 인사말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연 너무 좋습니다. 끝나면 그 전에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소개했어요. 어제 우리가 보스니아에서 하고 오늘 세르비아 왔습니다. 이분이 너무 놀라면서 예? 보스니아에서 이 공연을 했다고요? 네. 아니 어떻게 했습니까? 네? 어떻게 했냐고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또 사람 찾아가서 송부하고 했습니다. 이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보스니아 그 위험한 나라인데 보스니아에서 이런 종교적인 행사를 크리스마스 미라클 이 이름으로 했다고요? 거기 아주 위험한 나라예요. 거기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목사님 몰랐어요. 물론 여기에는 종교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도로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목사님은 몰랐어요. 단지 저는 딱 하나밖에 몰랐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 생각에 맞든, 내가 이 문제를 얼만큼 잘 알고 있든,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올지를 내가 정확히 계산하고 이거를 파악하고 있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 그 잔치에,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그 문제에서 예, 어려움을 아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바꾸셨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빼면, 문제가 오면 문제 때문에 어려워해야 되고, 병이 오면 병 때문에 어려워해야 되고, 나한테 시험이 오면 시험 때문에 힘들어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안 맞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 안에서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벌을 아세요? 호박벌은 여러분 사진에 보면 몸이 뚱뚱하잖아요. 날개가 커야 되죠. 여러분 새를 보세요. 날개가 커요? 몸이 커요? 예. 네. 날개가 커서 슉 날아가는데, 어우, 저 호박벌은요, 날개가 너무 얇고 작아요. 날개는 얇고 작은데 비해서 몸은요, 너무 뚱뚱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날지?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였어요. 어우, 저 호박벌, 저 공기 역학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공기에 이렇게 해서 공기에 그 이걸로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날갯짓을 했을 때, 날갯짓을 막 하면 여기 밑에 부분에 공기가, 예, 압이 적어지기 때문에 날아가는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호박벌한테 인터뷰할 수도 없고, 야, 호박벌, 너 말이야, 너 어떻게 나는 거야?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근데 세상에, 1초에 250번?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호박벌이 난다? 왜 날까? 호박벌은 자기가 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난다. 만약에 알았으면 안 날았을 거야. 아, 난 못 날아요. 보세요, 저는 이렇고요. 저는 몸이 이렇게 뚱뚱한데 날개는 요만하잖아요. 그래서 날 수가 없어요, 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호박벌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죠. 이 병자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미 38년 동안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안 돼요. 저는 해봤지만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38년 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은 어렵지만 나는 걸을 수 없어, 이 생각을 버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어려워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걸을 수 없어 하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일어나 걷는 게 어려운 거지. 내 생각을 버리는 건 쉬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일어나 걸을 수 있어! 사단은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돼도 그건 안 돼, 라고 해요.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2장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책상을 둘러엎으시고 거기 양파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시면서, 예수님 다 쫓아내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분하고 화가 나는 게 뭡니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준댔잖아. 내가 네 죄를 해결해 준댔잖아. 근데 네가 왜 죄가 있다고 그래?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은 어렵죠.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어렵고 미워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네 죄를 다 사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죄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해? 이 생각 버리고 그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하나만 볼게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온전케. 내가 영원히 거짓말도 안 하고 싸움도 한 번 안 하고 미워도 안 하고 또 나쁜 짓 안 하고 부모님에게 속이지도 않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나가고 이거는 어렵겠죠. 그러나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아들인 이 친구와 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나안, 갈릴리 가나 그 혼인 잔치에서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문제가 나의 문제야. 이 집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이 집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야. 나는 너와 하나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얘기는 나는 너와 하나야. 이제 내가 너 안에서 너랑 같이 너의 죄도 내가 해결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만들었고 너의 부족함과 너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제 온전히 했고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2022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문제도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해 주실 줄이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